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톡톡 튀는 총독 특파원 예, 박시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총도 우리 정신문화전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도의 뉴 랜드마크 신나라 풍요마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신나라 풍요마을은 다양한 볼거리와 재밀거리가 가득한 멋진 곳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신나라 풍요를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총도 신나라 풍요마을은 2018년에 개관했는데요. 신라의 원동력인 한한정신을 재해석하고 그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3대 문화과 문화생태 관광개발 조성사업을 조성했는데 최근에는 강역 관광개발 활성화 포럼에서 3대 문화과 사업자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한한정신 기념관에는 삼국사기, 삼국무소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7개의 전시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한정신의 발상지가 총도인 거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죠? 왜냐면 총도에 이제 문사에서 동쪽으로 구천보 걸어가면 가세갑산 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원광보살라 스님이 하람이 기상과 추왕이라는 친구를 세속옥의 정신을 알려준 곳이 바로 총도입니다. 그래서 상국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랑도는 우두머리 하랑 한 명과 승려 열강, 하랑을 따르는 망도 여러 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도 문사의 산세가 흥하고 신라의 수도인 경주와도 가까워서 이 일대에서 사람들이 수련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바로 오재미인데 여기 기념관에서 제일 인기가 많아 할 거예요. 옛날에 이거 운동회 때 많이 던졌잖아요. 이걸 지금부터 제가 던져가지고 우리 올해 산성을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들이 올라오는데 이 적들을 올해 산성을 못 올라오고도 지켜주시면 됩니다. 아, 올해 산성 지켰습니다. 간역에 맞추는 거 보이시죠? 일단 지금 제가 지금 앉아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승마 VR창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가상 하랑이 돼서 신나게 이제 말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더 걸어? 자, 지금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어우, 막 새들도 날라오고 있고. 오, 진짜 말 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야, 그래도 제가 이겼습니다. 아, 여기는 VR 체험존에서는 승마, 검술, 궁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마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아, 저도 아까 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금 혹시 음악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은 이 명상실의 이제 사운드 컬러 테라피인데. 여기 앉아있으면은 은은한 조명과 함께 뒤에 음악이 나옵니다. 가끔씩 저도 회사 일하다가 약간 뭔가 좀 일이 안 풀릴 때 여기서 앉아서 좀 쉬었다 가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앉아있는데도 힐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가지고 잠시 앉아서 좀 본인만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한양분들이 싱싱단련하는데 가장 중요시했던 수련 장소이 바로 하이터에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하를 한번 쏴보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사법을 써도록 엄지손가락으로 줄 잡으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잠금해 주시면 됩니다. 어깨랑 평행대로 쫙 당겨주시면 돼요. 좀만 더 당길게요. 발시! 옆에 당기나? 고래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엄지손가락으로 당기라고? 예, 꼭 제가 알려준대요. 예, 어깨 올리시고. 노랑색! 정말 짜릿하네요. 아릿합니다. 이 관중의 이 짜릿함이, 짜릿함을 정말 처음 했습니다. 정말 기분 좋습니다. 지금 요즘 SNS에서 제일 저희 신나라 풍요마을 제일 핫한 스카이트레일 체험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못 보여드려서 너무 속상한데 정말 재밌거든요.
여러분들은 진짜 비 안 올 때 오셔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꼭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짜릿하고 재밌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청도 신나라 풍요 마을의 핫플레이스. 요즘 또 캠핑이 대세죠. 그래서 저희 신나라 풍요 마을에 오시면 또 캠핑할 수 있는 오토 캠핑장이 있습니다. 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캠핑을 할 수 있는데 또 시설이 굉장히 깔끔하고 쾌적합니다. 신나라 풍요 마을에는 휴양형 콘도미니엄인 하랑촌도 있고요. 카라반 11동과 오토 캠핑장 13명도 있는데요. 하룻밤 캠핑장에서 가족과 함께 여름밤 보내면 딱이겠죠? 온 지는 거의 생기자마자 왔으니까 한 2년쯤 됐습니다. 대구 인근이라서 좀 가깝고요. 그리고 좀 시설들이 좋아서 애들도 놀기 좋고 이래가지고 자주 옵니다. 엄마 아빠 캠핑 많이 가줘서 고마워요. 자, 오늘 하루 종일 이제 하랑 정신을 체험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근데 아쉬운 점은 아직 소개를 못 드린 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 하루 종일 신나라 풍요 마을에서 놀고 싶은 분들은 빨리 지금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꼭 오이소. 놀러 오이소.